계절이 돌고 돌아 또다시 수백의 아이들을 잃었던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세월호 참사 일주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죄 많은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조차 지지부진합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청와대 정무특보가 된 대표적 친박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로 딸을 잃은 아버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는군요. 그런데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유족들에게 당신 누구냐, 유족이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막말을 하던, 또 아예 유족들을 도움받으려고 하는 빚쟁이나 취급하면서 세금 도둑이니 탐욕의 결정체니 하면서 세월호 투기를 흔들어대던 그런 새누리당에게 지켜야 할 명예가 있었던가요? 다른 것보다 집권여당에서 재난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없는 그런 행위 자체가 국민적 참사를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천박하고 저급한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